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막 뜬 뉴스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아시아의 슈퍼스타 박지성 씨가 국민의힘에 어쩌면 영입될 것 같습니다. 수원 출신이죠. 이걸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낭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사들, 글쎄요, 한 10명 혹은 20명 정도 뽑는다면 박진성 선수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네임드로서 최상급이고요. 특히 젊은 층, 축구를 매개로 한 이 젊은 층의 지지 엄청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광고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김연아를 능가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광고 브랜드 가치 1위가 손흥민이더군요. 박지성 선수는 그에 필적하는 선수입니다. 이미 이제 현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명문 클럽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의 자존심 혹은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불리던 인물이 바로 박지성 선수인데요. 야, 이 박진성 선수와 함께 역도 스타, 국민 스타 장민환 씨까지 지금 현재 차관입니다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 자, 수원 출신인 박지성은 수원에 원주 출신이죠. 강원도 원주 출신 장민환 차관은 오산의 오선 안민식을 잡으러 오산에 이제 출두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한 뉴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이걸 이제 긴급하게 이 단독 기사로 지금 뽑았는데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박지성, 그리고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등 스포츠 선수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미란은 벌써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박지성 관련 뉴스는 이게 처음입니다. 굉장히 빅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이들 스포츠 스타와 함께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 등을 수원으로 전진 배치해 수원과 오산 등을 연결하는 이른바 경기 남부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참고로 여기 경기 남부 벨트는요, 과거 남평우, 남경필로 이어지는 그 부자간의 그 벨트가 지금은 사라졌죠. 그때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게 이어진 그 과거 이제 보수 정당이 그쪽에서 우세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이제 텃밭이 바뀌어가지고 저들의 좌파들의 야당의 동무대가 지금 되고 있죠. 여기를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하면은 경기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제 붕괴시켜야 되는데요. 그 최전선에 이제 쓸 이제 슈퍼스타가 바로 박지성, 그리고 장민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수정 교수하고요. 포함해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관을 했습니다만 인지도는 좀 낮죠.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는 무기감은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들을 통해서 경기 남부 벨트를 탈환한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접전을 혹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박지성 전북 현대모터스 FC 테크니컬 디렉터를 수원에 공천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성은 서울 출생이지만 수원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수원 출신으로 보통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박지성 씨는 수원 산남 초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이후 수원 쇠류 초교, 화성 안용중, 수원 공구를 거치며 축구 국가대표로 성장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원 본토박이, 토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세 번 월드컵에 출전하여 영원한 캡틴으로 불린 박지성 선수를 기념하며 수원 영통구에는 박지성 삼거리, 박지성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을 만큼
엄청난 거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현재 10대, 20대들, 그 세대들, MZ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파괴력 있는 키워드가 게임, 롤 같은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축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힘이 있어요. 영화라든가 연애 오라고 그 다음입니다. 이 축구 중에서도 뭐 국내 축구보다도 특히 해외 축구, 유럽 축구 이쪽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들, 그 이미지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그들의 삶과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축구 관련한 그런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요, 이 축구를 매개로 한 박지성 씨의 이 국민의힘 영입이 만일에 성사된다고 하면요, 이건 굉장히 큰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국민의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나 10대, 20대, 30대 같은 이런 비교적 이제 나이가 적은 그런 유권자층에 호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이 이제 간판 스타로 내세울 선수 중에 그야말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을 보좌할 그 다음 세컨 그 두 번째 정도의 그 이제 그 선거 리더 그룹에 박지성 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중심에 그 주변에 이제 포진한 여러 이제 인사들이 있을 텐데 한 대여섯 명 혹은 6, 7명 되겠죠.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박지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꼭 성공되도록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갔는데 만일에 이게 실패하면은 나중에 이게 허탈한 맛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그야말로 진짜 큰 월척 하나는 건져야죠. 바로 이 월척이 바로 박지성 씨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인 안민석 의원이 현재 지역구로 있는 오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죠. 장미란 차관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총선 출마지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장 차관에 대한 선거 등판설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데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수원 수성고를 졸업한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의힘 인재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근무한 경기대 수원 캠퍼스가 있는 수원정 출마를 현재 시사하고 있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수원에 출마하며 경기 남부권을 여성 벨트로 묶는 방안도 여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정치 경제의 중심도시인 수원을 잡아야 국민의힘의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나아가 수도권 선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다섯 곳을 모두 민주당이 내준 만큼 이만큼은 반드시 공략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수도권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당의 양지인, 서초, 강남 등이 있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선거 승리에 구심점이 될 만한 지역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자, 때문에 이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경기도에 국민의힘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전략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자, 박지성 씨 그리고 장미란 현재 차관 이들이 이번에 만일에 합류해 준다고 하면요, 그야말로 천군 만마가 따로 없겠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가 쏠립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 이분 또한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요. 이분이 여성 관련 표를 많이 끌어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